선물은 있어가정. 우리 식물이가 이사가는 이사는 아니고 리모델. 집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니야? 네. 아, 우리 봉다리. 무슨 봉다리? 그거 다 퍼내야 돼. 조심 조심. 식물이니 여기 옮겨 달자. 살살 돌아보자. 혹시 뿌리가 없니? 있잖아. 장가지들이 뿌리 있는 거 없지? 응. 어떻게 해야 이 흙을 풀어줄 수 있을까? 물에 씻을까? 그래도 되나? 근데 씻으면 안 될 것 같지 않아? 뿌리가 너무 없어. 어떻게 해야 이 친구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? 살살 해줘요, 살살. 그럼 이건 여보 가고 있을래? 어, 그래. 내가 흙 파고 있을게. 여기에다 잠깐 애를 넣어서 적응을 시켜주는 건 어때? 이제 너가 만날 흙이라는 걸 알려줄게. 위에 깔고 여기다가 마사토를 까는데 이게 원뿔 모양으로 이 상태로 그거를 잘라서 이렇게 검게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? 어, 해보자. 이렇게 하기를 바랬던 거 맞지? 맞아. 이 상태에서 마사토를 한 번 더 하면 되겠지? 응. 그나마 물이 좀 가운데로 고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. 나도 그렇게 생각할게. 이제 여기다가 이 친구를 마구마구 부어주지. 근데 식물이 녹은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제 요만큼 하였으니까 식물량. 비가 오는 거야? 해줄까? 이 상태에서 근데 물 주면 또 괜찮을 것 같아. 영양제를 줄 거니까 물을 안 줘도 되지 않을까? 같이 줘야지. 너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. 이거 찍어 빨리. 너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사이즈 안 맞는다고. 아니야, 그럴 리가 없어. 내가 안 맞는다고 그랬잖아. 안 들어가. 으휴. 가짜 아빠야. 아니야. 가짜 아빠. 아니야. 이게 더 예쁘다. 아, 개똥같은 소리 하지 마. 아니, 이게 더 예뻐. 무슨 소리야? 이게 나무... 더 예뻐. 저 나무가 있어야 예쁘지. 너 원래 나무 골뱅이 싫다 했잖아. 아니야. 예쁘지 마. 난 식물 참 귀엽다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. 아프지 마. 내가 지금 정성으로 보살펴줄게. 애는 그리고 물을 조금 싫어하는 쪽에 속한데. 아, 그래? 근데 흙이 그동안 그렇게 촉촉했으니 얼마나 싫었겠어. 돈 낭비해버렸다. 어메 어메. 어디 아까 잘 들어라. 나는 천둥과 비를 싫어하지만 넌 좋아하겠지? 물이 보약이래. 그래. 공기도 잘 되고. 우리 아가 잘 자라고 있죠. 우리가 너무 심하게 들치면 들여보내줄까? 안녕. 오케이, 청소 시작. 청소.